네, 반갑습니다. 비노이사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요즘 광어를 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비오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와인아시에요. 비오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프랑스 쪽에서 이제 론 지역이 나와야겠죠? 네, 그렇죠. 네, 론에서 이제 북부론에 비오니에를 만 쓰는 데가 있죠? 그렇죠. 어딥니까? 공드리. 공드리류가 있죠. 네. 네, 공드리류 있고, 그리고 북론에서 또 비오니에를 섞을 수 있는 레드 아펠라숑이 있죠. 꼬르나스 빼고는 화이트를 다 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섞어서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제 꼬트로띠 중에서는 몇몇 집은 좀 섞이는 해요. 네, 일부러 이제 그런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좀 마시기 편하신다고 해야 될까? 향의 발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데도 좀 이득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비오니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무겁죠. 그리고 네. 산도가 강하지 않아요. 약하죠. 그죠. 좀 약하죠.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비오니에는 약한 게 맞죠. 하지만 론 지역의 북론의 이런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네, 그거가 맞습니다. 걔네는 굉장히 그 품종의 특징을 잘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 하는 거죠. 일단 제일 주되게 느낌이 나는 게 원래는 자스민인데 여기는 장미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느낌이 나는 게 모가 느낌이나 아니면 사과 이런 거, 배 뭐 이런 느낌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복숭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브기용이라는 곳이랑 네, 조주 베르네가 이제 탑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옹드리유 말고 그 위에 아펠라시옹을 따로 달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죠. 비오니에로 만드는 곳 중에 어디입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샤토 그리에라고 있습니다. 샤토 그리에에서 만드는 것들 중에 탑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뭐 샤토 그리에고 세컨격으로 나오는 게 이제 뽕상이라고 있고요. 걔네 밑에는 이제 꼬트 드론이 나옵니다. 샤토 라투르가 사가지고 지금 조금 변화가 있죠. 네, 조금 더 이제 보편화시키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뽕상이나 꼬트 드론이 사실 마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샤토 그리에는 나이가 안 들어요. 언제 마시라고 만드는지 모르겠어. 옛날 보르도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앙드레페레. 왜냐면 제일 전형적이면서 원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번외없고 저렴하고 품질 좋고 그러니까 위례 뭐 조슈베르네나 이브기용 같은 경우는 위례급으로 올라가면 사실 가격이 좀 떠요. 근데 이브기용 같은 경우는 좀 빈티지의 영향이 좀 사실 받고요. 그리고 조슈베르네는 그런 건 없는데 약간 비오니에스러운 와인을 만들진 않아요. 완전 좀 번외 네, 그런 타입이라서 네, 저는 사실 앙드레 페레를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 프랑스만큼이나 호주에서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걔네도 있어요. 몰라요? 섞어요. 예, 네, 꼬트로띠처럼 시라에 비오니에 섞죠. 네, 비오니에. 네, 맞아요. 꽁드리는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형적 특징. 언덕이 많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꼬트로띠가 뜻이 뭔지 알아요? 불타는 언덕. 왜 그렇게 불린지 알아요? 언덕이 많고, 그 다음에 해가 뜨겁겠지. 언덕은 다 많고요. 거기가 추수하고 나서 이제 가을 되면 포도 잎들이 색이 변할 거 아니에요. 뭐 그때 그거 보고 이제 뭐 빨간 언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꼬뚜도르는 왜 꼬뚜도르인지 알아요? 황금의 언덕.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냐고. 포도밭 그 잎이 노란가? 거기도 가을 지나면은 노래지니까.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뭐 카라멜, 뭐 바닐라, 기름, 아몬드 크림, 아니스, 백후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키노트로 찾는 부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어쨌든 와인폴리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잔 같은 경우는 향의 인텐시티가 가장 강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잔을 보면 대부분만 이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향의 인텐시티가 좋은 거지 향의 네, 리치함이 좋긴 한데 뭐 엄청 막 잔을 키울 만큼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여기 보면 차갑게 그냥 화이트 잔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화이트 잔 중에서는 그래도 좀 크지만 좀 이렇게 향을 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잔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차갑게보다는 비오니에는 사실 엄청 잘 익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잘 익기 때문에 포도가 항상 알코올이 조금 차거든요. 14도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까지 익게 되면 산도가 안 그래도 뭐 이제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요?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 올라가도 향만 너무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면 온도가 살짝 올라가도 입에서의 거슬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마실 필요는 사실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좋은 이점이 약간 무거운
화이트들 원래 여름에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 무거울 때 테라스에서 이거 이제 비오니에 뭐 괜찮은 것들 한 잔 먹으면 약간 차 마시는 아. 약간 자스민 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차 마시면서 취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 지금 제가 원래 저는 이제 비오니에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꽁돌이율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 안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이갈 꽁돌이율 때문이었거든요. 예, 이갈 꽁돌이율 먹어보면은 과실 향이 거의 안 나요.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무겁고 엄청 막 뿜어내고 그냥 유질감만 엄청 들이대고 이름 뭐더라? 라도리안인가? 라도리안. 제가 비오니에 이제 앙드레페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먹어보고 이제 리우디 와가지고 이제 파는 것들 먹어보고 느낀 건데 비오니에가 상당히 과실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 품종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무거운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모가 느낌 있잖아요. 모가가 살짝 향 맡으면 약간 찌르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의 과실 느낌이 와주니까 너무 무겁게 안 느껴지는 거지. 근데 걔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게 그걸 드셔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언급했던 와이너리의 그 꽁돌이율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비오니에의 느낌이 아닌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이기갈이 너무 유명해. 맞아. 사실 퀄리티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도 안 싼 것 같은데. 그것도 10몇만 원이에요. 비싸. 말도 안 되지 솔직히. 아무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약간 비오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어요. 일단 네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막 품종 설명드리고 이제 품종의 네, 캐릭터 설명드렸고 원래 다른 나라들끼리의 약간 뭐 캐릭터를 조금 설명드리는데 사실 비오니에는 사실 뭐 프랑스 말고는 딴 데 얘기할 데가 크게 없어서 네 일단은 네 말씀드린 대로 샤토그리에 있고 이제 뭐 몇몇 개 이제 와이너리들 말씀드렸었고 그 와이너리들의 약간 특징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었고 그럼 혹시나 뭐 다른 나라의 비오니에 잘 만든 데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네,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일단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온도에 따른 것도 얘기를 좀 드렸었고 음식은요? 음식 보통 비오니에랑 매칭시키는 게 랍스터 이런 거랑 좀 매칭 많이 시킵니다. 원래 랍스터에 좀 이렇게 쓰는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이 살짝 막 마요네즈 같이 생겼는데 약간 사프란 넣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비오니에가 느껴지는 그 약간 꽃향기나 이런 것들이랑 이제 사프란이랑 또 만나면 또 괜찮아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갑각류 중에서도 되게 좀 이게 무게가 있는 애들이랑 매칭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무거우니까. 아 그죠. 약간 그리고 살짝 과실 느낌이 굉장히 좀 잘 익은 느낌이 나니까 약간 입에서의 그 볼륨감 좋고. 플러스 유지감이 좋으니까 단 뉘앙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 갑각류들 입에 넣고 그냥 씹어보면 엄청 달잖아요. 약간 새우도 그렇고 맞아. 대게도 그렇고 그런 거랑 매칭시키면 굉장히 훌륭하죠. 호주가 근데 엄청 많아요. 네. 거의 프랑스만큼 많이 심는데 되게 고급이라고 이제 언급되는 게 너무 없잖아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한데 안 마시고 싶기도 하고 뭐 유명하면 또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아직까지 기회 들어오는 게 없네요. 그쵸. 뭐 다음에 뭐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보고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품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